보여주시니까. 준평 오늘 열 받는구나. 바로 저한테. 준평하고는 서로의 참 이상한 관계. 아주 이상한 거야. 준평 불편해. 부딪히지 마. 이쪽 솔선생님 잘 쓰시죠. 야, 더 열심히 해. 그래야 우리. 평통을 오면은 주평이 더 날아갈 거야. 조직생활 하다 보니까 늘 사랑의 표현을 극적으로 할 때 출세한 사모님께서 극적인 표현으로 오늘 성찬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례를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김병준 작가님, 보라돌이 사모님, 예. 국악발전을 위해서 예. 이하우 훅불일제 저희들은 당신들의 머리와 발등을 쓸어주는 영원한 충복이 되겠습니다. 아, 왜? 봄이야. 이제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남았어. 기다리세요. 김병준 작가님과 보라돌이 사모님께서 우리의 전통문화 가무학 발전을 위해서 예. 무더운 여름날 고생하시다가 아, 예. 머리로 씨름하시다가 대청말에서 낮잠을 줄무실 때 한자어로 오수를 즐기실 때 저희들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당신 애들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병준 작가님과 보라돌이 사모님이 가을날 하늘 높고 바람 좋은 가을날 국악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다가 예. 등잔불 밑에서 잠시 시림에 젖을 때 저희들은 당신네들의 책상 밑에서 귀뚤귀뚤 우는 시끄러미가 되었습니다. 김병윤 작가님과 보라돌이 사모님이 국악발전 위해서 좋은 겨울날 돌돌 떨면서 열심히 가야금줄을 맞추고 검은고를 튕기고 아이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은 당신네들을 위해서 활을 타는 장작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것을 위하여! 이거는 위하여가 아니라 야~ 우리 사부님 너무 멋있다. 시작해요. 물론 이럴 때는 아까 뭐 얼씨구 하면 좋게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얼씨구! 얼씨구! 아까 톨스토이가 아 톨스토이가 나오구나. 섹스피어. 섹스피어라. 숭류당의 숭류당의 섹스피어. 누가 그랬더라? 우리 유진이. 우리 유진. 유진이 명언을 또 남겼지. 닥터 유진. 숭류당의 섹스피어. 우리 오디상의 섹스피어를 주어. 우리 한번 화를 한번 타보죠 뭐. 완전 전 삼대 섹스피어 뿐이나.